연애를 했는데 이걸 막 소설로 쓰고 싶다. 아니면 어린 시절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걸 글로 써보고 싶다. 그러면 처음에 당장 부딪히는 게 뭐예요? 첫 문장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. 평소에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통속구를 읽고서 애잔함을 느껴요. 그래서 잘 썼네. 잘 썼어. 그러면서 사실은 그 작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. 자기 연애 얘기를 막 해. 나도 이런 연애를 이 사람 이거 하나로 원고지 40매 이거 하나로 평생 먹고 살아. 아 진짜 남자가 와서 내가 음흉했고 나는 그런 놈이 아니야 또. 그래서 막 울면서 고백한. 왜 울면서 고백하죠 여기서 상우가? 그게 딱 보면 이미지가 완전히 일치하거든요. 근데 우리는 겨울 나무를 보고 생선 가시 같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충격을 받죠. 확실한 건이 사람이 사건 그리고 대사 이게 분명해.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? 아, 그 사람 이런 사건을 이렇게 이렇게 반응했어. 이런 문학 언어를 세례를 못 받았고 보통 일상 언어와 일상적 관점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자기를 바라볼 줄을 모르죠. 제가 만든 그 에피소드예요. 되게 재밌지 않아요?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, 현재의 감정 상태, 그리고 내가 표현된 말 사이의 균열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다. 그리고 이 양말 하나, 이 사람의 눈동자 하나가 주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. 그래야지 이 대상에게 풍요롭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어요. 그 작은 기미를, 내 욕망의 흐름들을, 새로운 문장들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세요. 그 작업을 통해서 몇년 동안 수련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보다 명료한 의식을 갖게 되고 확실한 언어 능력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행동도 좀더 분명해질 겁니다.